마을길을 지나다 이색적인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 담벼락을 간판으로 활용하셨네요. 장난스런 낙서처럼 꾸며놓은 게 왠지 정감이 느껴지는데 농장 이름까지 재미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맑은 어부를 한번 만나봐야겠죠. 계세요?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저분이 해맑은 어부신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어서 오세요. 해맑은 어부세요? 아니요, 저는 어부 부인. 아. 어부는 저기. 어부 오시래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어? 아니, 저분은 안녕하세요. 갯벌에서 만난 예. 김동수 씨네요. 해맑게 안 생겼어요? 어디가 해맑아요? 아, 마음, 사람 마음이 해맑죠. 망망대해를 쳐다보면서 이 도마도 해맑게. 보면 뭐가 좀 느끼는 거 없어요? 해맑은 느낌?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게 아버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냥? 스스로를 해맑은 어부라고? 제가 붙여줬어요. 아, 진짜요? 네. 이름을 뭐로? 농장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네. 본업이 어부다 보니까 네. 제가 그냥 해맑은 어부로 언뜻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그 맑기가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따서 해맑은 어부의 토마토 농장으로 쳐줬어요. 어머니 보시기에 뭐 해맑아요? 별로 많이 안 맑은데 그래도 해맑은 날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부도 하시면서 이거 토마토도 하시나 봐요? 네. 네. 어부는 본업. 네. 얘는 이제 노후연금. 토마토 농장은 노후연금. 1년의 절반은 쉬어야 하는 바닷일. 그래서 작년부터 토마토 농사를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재배 방법이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이 땅에다 키우는 게 아니고 땅 위에서 배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다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물도 다 모든 게 자동으로 시스템이 된 거죠. 지금. 영양분도 공급하고요. 예. 이런 게 더 좋아요? 밭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밭에서 한 것보다 일이 편해져.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지금 뚝뚝 떨어지잖아요. 자동으로. 2분 동안은 물이 그냥 여기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2시간에 한 번씩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도는 봄 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괜찮아. 익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익기만 하면. 미래 농업으로 주목받는 친환경 수경 재배. 하지만 아직은 시행착오가 더 많은 초보 농사꾼이죠. 그런데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는 아내 혜경 씨. 우리 저희가 맞선 봐 갖고 했거든요. 그 이제 회사 다닌다 그래 갖고 결혼을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회사를. 자기는 바다가 좋대요. 그 당시에는 목적이 저기 뭐야? 장가 가려고 직장 들어간 거죠. 장가 가려고 직장 가. 저 여자 읍기까지 8년 걸린 거예요, 8년. 그 이제 주간 야간 하는 거를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만둔다고 알아서 해. 그 네 마디에 시골에 와서 이렇게 농사 짓고 바다 다니고 이렇게 됐어요.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이야, 이 먹음직스러운 닭백숙입니다. 농사 지으랴 바닷일하랴 그동안 지쳤던 몸보신도 할 겸 친구들과 네, 술 한잔 하시려나 본데요. 근데 어디서 오는 것만? 시골에.
아니, 어디 길 놔두고 왜 이쪽으로 오셔? 아니, 일로 왔지. 아니, 나 저 깜빨간 통 가져가려고 했더니 그거를 이렇게 잘라놨냐? 아니, 집이 그거 잘라놓은 것도 있잖아. 그 비싼 거를 그거를 갖다 그 통도 좋은 걸 갖다 잘라. 하나 사놓지는 못하고 세상에. 가래, 김장일지 그거 자꾸만 하고 좋은데. 갑자기 싸해진 분위기. 세상에 그릇도 아꼰 줄 알았지. 거기 지금 잘라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잘라놓은 거 있잖아. 통 큰 거를 세상에 김장조리 되는 거 일부러 그거 산 건데 집이 그 까만 통 너무 깊어가지고서는 사람이 빠질 것 같아서 그거 산 건데. 그런데 어머님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하는 강아지. 며칠서. 야, 며칠서 왜? 아, 저기 문제의 빨간 통인가 본데요. 어머님 김장통으로 개집을 만드셨군요. 이 개 종자가 허스키. 다른 개도 아니고 허스키 정도라면 그 정도 대접받을 가치는 있다는 동수 씨. 하지만 어머니에게 개는 다 같은 개일 뿐이죠.